자, 3번. 반지름 A 두 개의 무한장 도선이 D메타 간격으로 평행되었을 때, D가 A보다 이건 뭐예요? 이 반지름보다 간격이 대단히 크다 그런 뜻이야. 대단히 크다.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인데 우리가 정전 용량 6가지 식에서 하나죠? 요 기본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인덕턴스 6가지, 정전 용량 6가지. 제가 그 이론 강의일 때 강조를 했죠. 그래서 평행판, 구도체, 동심구, 동축, 원통도체, 동축 케이블, 두 평행도선, 선과대지간. 네, 동심구도 있었고. 자, 그러면, 반지름이 각각 A다. 간격이 D다. 그리고 이게 단위 길이니까 L호가 1m다 그런 뜻이야. 그럼 이때의 C는 얼마가 돼요? 평행도선이니까 일단 파이 에피론 제로에 a분의 원래는 d-a죠. 근데 이놈을 조건이 이러한 조건이니까 파이 에피론 제로에 A분의 D다 그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이피론을 찾아요. 이건 2번밖에 없죠? 네. 그래서 3번에 2번이다. 뭐 기본 문제죠. 이건 다 맞아야 돼. 누구나. 네. 자, 4번. 자개세가 H인 자개 중에 직각으로 속도 V로 발사된 전하 Q가 그리는 원의 반지름 있죠? 자, 자개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자속 밀도는 μh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러한 방향으로 온다면, 자, 전하 Q쿨롱이 이런 방향으로 온다. 자, 들어갈 때 직각으로 날아오는 거죠? 그럼 이게 원운동을 한다. 원운동. 반지름이 얼마나 했어요? R이다. 그러면 요 중심을 향하는 심, 이것이 바로 로렌츠 심이에요. 로렌츠 심. 그래서 전하 Q크롬이 V라는 속도로 자개종에 들어올 때 받는 심. 그죠? 여기에 이제 μh를 넣으면 되겠지. 따라서 이 중심을 향하는 구심력이 바로 로렌츠 심이고, 자, 질량이 있어요. 이 전자가 질량이 있다. 양자든 전자든 질량이 있죠? 원심력을 받아, 이렇게. 원심력이 얼마냐? R분의 mv 제곱이죠?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를 할때 이거를 강조를 했죠. 로렌츠 심과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라? R을 구하라. 그 양쪽에서 V를 하나씩 지우고, 얼마? 뮤의 Q, H분의 MV죠? 뭐, 주기도 구했고, 주파수도 구했지만, 그래서 뮤, Q, H가 분모에 있는 거, 뮤, Q, H, 뮤, Q, H, 그 다음에 MV. 3번이 되겠군요. 네. 이거는 우리가 산업기사 문제로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해, 솔직히. 요식 자체가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문제 자체로서는 평이한 수준입니다.